역삼동 소피스 갤러리에서는 12월 17일까지 김유정 작가의 개인전 숲이 진행됩니다. 김유정 작가 이번 전시는 그녀의 근작을 중심으로 프레스코 회화 설치 작품, 사진 작품 등 총 40여 점이 구성되어 있으며 회벽에 스크래치를 가하는 프레스코 회화 작업으로 이 상처받은 현대인들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갤러리 아라리오 서울은 12월 4일까지 허명욱 작가의 칠하다전을 개최합니다. 회화 설치,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허명욱 작가의 이 작품 세계 전모를 보여주는 본 전시에서는 그의 오칠화 신작 10여 점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며 칠하다, 즉 바르다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더 나아가 이 작가가 무수히 반복하는 시간의 중첩을 통한 칠에 대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본 전시에서는 평면 회화뿐만 아니라 작가가 성찰한 시간성에 하나의 독창적인 회화 표현으로 전개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 영상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술의 전당과 주식회사 GNC 미디어는 오르세 미술관과 함께 프랑스 국립 오르세 미술관전 이삭줍기 전시를 개최합니다. 2017년 3월 5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라 미술관 1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한불 상호교류회를 기념하며 서양 미술계에서 특히 풍요로웠던 19세기를 중심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주요 예술 사조들을 크게 5개 주제로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19세기를 빛낸 걸작 회화와 함께 독자적인 역사를 구축하고 있는 걸작 대생들, 특히 장프랑스와 밀레가 남긴 19세기 최고의 걸작 이삭줍기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이 담긴 이 진귀한 대생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아미술관에서 허미자 작가의 지나가는 바람에 말 걸기 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오랜 기간 작가 개인의 삶과 이 창작활동, 그리고 흔적과 기록을 남는 사건들과 작품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작가의 미의식과 창작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수묵화나 약간의 채색이 단촐하게 포함된 담백한 그림들의 정서로 관람객들에게 현대미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취향과 표현을 고수하며 고유한 한국적 정서를 재현하려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